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심리 북튜버가 왜 가족법 책을 소개하는지에 대한 영상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난 영상의 친족법에 대해서 했죠. 이어서 가족법 중에 상속과 유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관련된 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사망 신고할 때 개시가 될까요? 아니요. 사망을 신고할 때가 아니라 사망을 한 그 순간에 개시가 되고 사망 당시의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여기서 직계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자녀와 손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들과 공동으로 이렇게 상속을 받을 경우에 배우자가, 아니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존속은 뭐 나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부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을 받는 배우자 같은 경우 상속분에서 공동으로 나눠 받는 그 상속분에서 5할, 즉 1.5배를 더 가산해서 받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1.5배, 뭐 직계존속에도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는 좀 더 받는다라는 말이네요.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속은 안 되지만 부부 재산을 이렇게 청산하는 의미에서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이혼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한 다음에 소송을 하는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할 경우에는, 아직 이혼 소송만 제기된 상태지 이혼 소송이 이렇게 종료가 된, 성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혼이. 그랬기 때문에 그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유책 배우자는 이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얘기를 하죠. 유책 배우자가 그 상속권을 다 가져간답니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계속 이어서, 상속이 이제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 결격자라는 거는 뭐 직계 존속이라든지 뭐 그런 직계 혈족들을 죽였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서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유언을 하게 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상속 결격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상속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동거를 하거나 간호를 하거나 그 외의 어떤 여러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을 한 경우에 상속분에서 그 기여도를 고려를 해서 이제 주는 기여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여분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히 더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상속인 안에 포함된 자가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특별연고자 분여제도라는 게 있대요. 특별연고자 분여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아니면 요양하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간호를 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하고는 다른 거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지만 상속을 승인했거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승인과 포기 관련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승인이라든지 어떤 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을 이렇게 포기한 자가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된 어떤 생명보험금 같은 거는 수령을 할 수가 있나요? 아, 네. 생명보험금이라든지 유족연금 같은 거는 개인의 재산, 고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받을 그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상속받은 재산 그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받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어떤 결격 사유로 인해서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직계 비속이라든지 배우자가 그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대습 상속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상속 재산입니까? 아니요, 고유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협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모두 이렇게 참가를 해야 하는데 일부만 참가할 경우에는 아예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유언으로 어떤 분할 방법까지 이렇게 알린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그 상속 재산을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유언으로 인정되는 어떤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녹음, 자필증서, 비밀증서나 아니면 공증을 받은 공증인이 함께한 공정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증인에 의한 유언은 안 돼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죠. 자필증서 같은 경우 컴퓨터로 작성한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대리해서 유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유언 같은 경우 유언자가 어떤 생전의 어떤 행위로서만 유언의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제든지 생전 행위나 아니면 유언으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이나 아니면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보통의 방식으로는 유언을 하지 못할 때 두 명 이상 증인을 참석시키고요. 그 중에 한 명에게 그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구술을 받은 사람이 필기하고 낭독을 해서 각자 승인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언이 인정되는 그런 구수 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구수 유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언 제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공정 증서 같은 경우에는 증인 두 명과 공증인 한 명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을 얘기하고 공증인이 이를 이렇게 필기하고 낭독을 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을 한 다음에 각자 날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증인이 있어서 뭐 증인 두 명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만일 공정증서 유언 당시 그 유언자가 반혼수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떤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인지가 뭘까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와 가족법에서 이야기하는 인지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혼 외 출생 자녀에 대해서 친부모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서 부모임을 확인함으로써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럼 유언으로 인지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유언으로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유증이라는 게 있고 수증자라는 게 있어요. 유증 같은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증여이고 수증자는 그 유언이나 유증을 받는 자입니다. 특별수익자라고도 있어요. 특별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유증을 받은 자죠. 주택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자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받는데 특별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먼저 성급을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이기도 하고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일정한 범위의 어떤 재산을 받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배우자라든지 직계비속 아까 그 자녀 손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이렇게 직계비속이라든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직계존속
존속은 아까 전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비속은 나의 자녀 쪽이고 존속은 이제 조부모, 부모, 조부모 이렇게 올라간댔죠. 직계 존속이라든지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와 배우자는 2분의 1이고 부모님과 그 형제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유언을 했을 경우에 이 딸들이나 뭐 배우자가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몫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상속권을 포기한 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가족법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사실 순서라든지 이런 건 정말 맥락도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막 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족법이 제대로 공부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 나누었던 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잘 이렇게 안 외워지거나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가족법의 아주 일부만 그냥 잠깐 맛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알못이 찍은 가족법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심리 북튜버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